양지하고 옥지하고 예, 찬지 현지다 참 보고 싶고요. 어떻게든지 한번 가서 진짜 여태까지 살아온 거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전쟁 통해 황해도 해주에 가족과 헤어진 이덕기 할아버지. 벌써 70년이 다 돼갑니다. 미국에 부모님이 계시지만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새나 나비나 이런 곤충들이 더 자유롭고 평화롭고 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맨 맞아요. 곧 다가올 한가위. 고향 어귀를 떠올리며 그리움을 달래봅니다. 밭도 있고 거기 감나무도 많고 거기 복숭아 밭도 있고 복숭아 나무도 많고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 따다가 먹고 이제 그림 잡고 풍뎅이 잡고 뭐 잡고 그러면서 잠자리 잡고 그러면서 그래서 생각이 나요. 이산 가족들은 지금 시간과 싸우고 있습니다. 생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들에게 다음 기회는 잔인한 말이 됐습니다. 뭐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어머니 아버지 뵈면 너무 감사하죠. 뵐 수만 있다면 진짜 누워 계시더라도 뵐 수만 있다면 감사하겠지만 이제 포기해야죠. 뭐 포기해야죠.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이산 상봉과 통일을 염원하는 대형 상징물이 세워집니다. 실향민 15,000명이 그리면 이루어진다는 믿음 하나만으로 여백을 채워나갔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시는데 무지개만 그리셨더라고요. 무지개만. 그래서 아니 무지개 고향 다른 거 생각 안 나세요? 무지개밖에 안 난다. 왜냐면 고향은 좋은 곳이기 때문에 고향은 희망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지개.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지켜보는 저희들은 그냥 너무 아프 가슴이 아프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분단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이 같은 엄중한 역사의 질문 앞에 2016년 오늘 한반도는 답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